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을 잘 감당하자.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헌신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매우 무거워진다고 함지죠. 다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헌신이 무거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신하면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 재미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헌신은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 헌신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신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헌신은 기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일, 무언가를 헌신하는 일, 자녀를 위해서 이게 과연 무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때로는 짜증을 내며 푸념할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때 마지못해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럼 어떨까요? 물론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이 수고보다 더 재미있고요.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수고도 재미있게, 즐겁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어떻게요? 스마일,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사셨습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면서 그 피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우리 몸은요, 흔히 우리는 어때요? 뭐, 내 것인데.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때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적인 유형적인 보여지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게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어때요?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몸값을 해야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그 월급을 측정하고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몸값이에요, 한마디로.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값을 해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구별함 없이 막 다녀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들까지 그렇게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디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요,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 빚을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하죠. 내 목숨과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며 그 엄청난 빚을 지고서도 갚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빚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은요,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아나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요, 헌신은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데는 먼저 주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 없이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요. 병원에서 수술하던 환자가 피가 부족할 때 누군가가 헌혈해주면 될 것을, 헌혈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내 아이의 피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또한 헌신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근데 그 헌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헌신 하는데, 아니 헌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헌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이제 헌신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물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온갖 재능들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에게 주신 그 지식도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우리 복음성가에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분을 다하라, 이런 것입니다. 직무는요, 곧 직분과 같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다하는 것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직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긴다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다하는 것,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그 직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일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지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며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봉사이고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린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살이 사욕을 쫓아 막 헤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쫓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교훈과 풍습을 쫓아 제 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다하면서 전도를 그 직무를 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냥 세상 풍습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편의주의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성향을 가지고요, 육신의 그 삶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신이란 그럼 무엇일까? 알아야지 우리가. 그쵸? 근신이란 우리의 말의 뜻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속담이에요.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더디 하라는 것입니다. 귀가 두 갠데요. 속히 들으라고. 입은 더디 말하라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신이란 그 원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침착하다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왜곡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를 다하면서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근신하는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주에도 레갑족 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레갑족 속에 계르며 포도주를 권했을 때요, 그들이 먹지 않았죠.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죠? 포도주가 음료 같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의 그 문화라는 것으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고, 그러나 쉬운 길이에요. 왜요? 내 있는 곳에서 그냥 주님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머리를 굴리면은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러다 보면은 어렵죠,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직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도인의 그 직무를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한다. 직무란 봉사, 직분, 섬기는 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한다. 바로 성취하다, 이행하다, 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일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있어야 될 곳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이 가지 말아야 될막그 단란주점 같은 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학생은 학교, 학원, 집, 뭐 이런 식으로요. 학생들이 가야 할 곳들을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구별된 삶, 내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물론 예배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배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그것이 헌신자의 삶이요. 믿는 자의 구별된 삶입니다. 교회가 행사에 있을 때, 아유, 나는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오늘 그 행사에 참여 못해요. 같이 동참하지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재직회 시간이 있을 때는요, 재직들이요, 막 자기 일정대로, 개인적인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직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참석하는 거. 교우들 간의 친히 자리가 마련될 때는요, 기꺼이 참석하는 것도 헌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면은 모여서 전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이요. 또 헌신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없다면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될까요? 어떻게 친교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함께 함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성김이 될까요? 혼자서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회의가 안 되고, 친교가 안 되고, 봉사가 안 되고, 성김이 안 되고,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도 견딜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유되지 마세요. 핑계 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우리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